네, 이건 뭐 이제 다종교 사회에서 예. 굉장히 많은 질문이죠. 그리고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문자를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662 하나님께서 사실은 최고의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지금, 자, 보세요. 또 부모님이 등장하셨죠. 근데 지금, 성별이 안 나오셨어요. 이 성별은, 네, 성별이 안 나왔을 땐 이렇게 딱, 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종교가 다른 거예요. 자, 종교가 다를 수 있죠.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기도를 좀 어느 집에서 해달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요. 거기 갔더니 저는, 불교 쪽인 줄 알고 이제 저를 아무래도 청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네. 갔더니 그전에 오전에 카톨릭 다녀가셨고 그 저녁 아하. 때는 기독교 다녀가셨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종교가 여럿인데요.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각자 그럼 종교의 의뢰를 다 하자. 다 합의를 한 거예요. 다 하자고. 근데 보통 그러기 힘들거든요. 보통은 그냥 뭐 하나로 어떻게 통일해서 하자. 이런데 그리고 세 번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참석하고요. 그거 굉장히 저도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약 20년도 넘은 와, 일인데 그때 제가 네.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앞서가는 집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민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마음에 좀 아파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종교니까 서로 인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인정을 서로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이러면 이제 요렇게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문자 주신 우리 불자님께서 정말 불자라면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당신은 나의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라. 경전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보살 이런 정말 멋진 보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근데 항상 상 불경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경이 가벼울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존중 요새 표현하면 존중 보살님이신 거예요.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가볍게 여긴다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아유 나보다 아래야. 아유 저왜 저렇게 생겼지? 뭐 이런 거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따라해 보실 자 비평판하면 비평판하면 해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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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냐면 비교 평가 판단하면 해석 충고한다는데 제가 이거를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아싹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를 하면 위아래가 생기는 위아래. 위아래 생기고 그 평가하고 판단하죠. 평가를 딱 해서 달아보는 거죠. 야, 저거 나는 최소한 내가 10억짜리인데 저거 이게 얼마짜리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저 아이 제가 오늘 이 반지가 이렇게 반지가 반지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헤어가 하지만 사실 반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반지가 그 얘기잖아요. 그 뜻이 이거 자꾸 달아보고 그걸 따라서 평판을 자꾸 여러 비교평가 판단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를 꼭 시키죠. 반드시 해석해서 거기다 충고를 막 갖다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자,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다 알아요. 종교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정말 종교인인가 하는 건또좀 다른 문제예요. 즉, 내가 불자인가 하는 건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존중의 눈빛으로, 존중의 태도로, 존중의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마음의 문도 열고, 눈길도 보내고, 내가 손길도 이런데 거기에 사실은 내가 정말 불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아, 여기 계신 분이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구나. 자연스럽게 존중이 되죠. 그러니까 존중이란 것이 되어 있어야
이해라는 게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공감이란 말이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 그랬는데 존중 없이 공감 없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집에서 가장 쌓아야 될 것은 서로 존중하는 존중. 이것을 보여줬을 때 네. 말하자면 그때는 정말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 아, 아 불자는 저런 거구나. 자 그럼 불자의 마음가짐은 뭐냐? 자비희사 따르면 자. 자비희사 이게 네 가지 무한한 마음이거든요. 첫 번째가 자애예요. 자애 이게 무한 사랑. 쉽게 얘기해 무한 사랑. 무한 사랑. 네, 두 번째가 바로 연민이에요. 무한 연민인 거죠. 무한 연민. 세 번째가 수희. 이게 함께 기뻐함이거든요. 수희. 희가 기뻐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따를 숫자거든요. 항상 항상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랑 서로 사랑해요. 존재로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사랑 자체가 남녀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자, 이런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바탕 위에 마음을 나누게 되면 비교 평가 판단을 하지 않고 비교 평가 판단 없이 이 사람 자체를 내가 선입견을 싹 버리고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평정심을 보여줬을 때 그분은 그대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 종교를 나중에 바꾸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내 마음속에 풍덩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만 이 종교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요. 영화 내용 굉장히 단순해요. 거기 나오는 한 장면인데 거기에 큰 스님이 등장하십니다. 큰 스님이 등장하는데 영화 내용이 좀 제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아니 거기 지금 이렇게 주먹 쓰는 분들이 저래 쳐들어왔어. 근데 이 큰 스님께서 지혜로우셔가지고요. 내기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한쪽은 거기 대중 스님들, 한쪽은 거기 쳐들어온 사람들. 거기에 내기를 하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밑 빠진 독, 큰 독인데 큰 독에 밑이 그냥 뻥 뚫렸어. 여기 그냥 이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다 물을 채우려니까 그냥 한 사람은 막 밑에 들어가고 막 위에다 막고 뭐 이 난리가 났는데 채울 수가 없어. 막 아무리 갖다 퍼버도 되질 않아.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탁 느낀 게 있어서 네. 절 마당에 있는 큰 연못에다 그냥 그 큰 항아리를 갖다 휙 던지잖아요. 이게 탁 던지니까 밑이 빠지면 뭐 어떠냐고요. 뭐 연못이 또 엄청 큰데. 그냥 가득 채우도 남잖아요. 근데 이긴 사람이 아, 스님은 아니고 어쨌든 그건 영화니까. 근데 이 저 주먹 쓴 사람이 이제 큰 스님께 와요. 왜냐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 나같이 이렇게 맨날 사람 괴롭힌 사람이 아, 이런 큰 스님을 만나서 큰 스승을 오늘 뵙구나 해서 여쭤봅니다. 아니 저 저희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난장을 피우고 이 난리인데 큰 스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밑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에 그냥 담았을 뿐이다. 아니 스님 얼마나 마음이 큰지 그냥 하야 같은데 밑빠진 애들 뭐 서너씩 문제겠어요. 몽땅 다 들어와도 그냥 다들 판인데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불자의 마음가짐이다. 바로 이런 불자의 마음가짐으로 살 때만이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정말 불자구나. 배워야 되겠다. 내 종교가 귀하지만 아 저렇게 저런 멋진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종교 내가 꼭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끼리도 아, 저렇게 마음이 넓은 저게 바로 내 자식이구나. 자랑스럽다. 종교가 다르지만 저런 자녀라면 내가 어디 나가도 자랑하고 종교가 다르지만 저런 자녀라면 누구한테라도 내가 꿀리지 않고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할 판이잖아. 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애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요거 제가 혹시라도 단어가 틀릴까봐 적어왔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외우고 있지만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짧거나 중간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가까이에 있건 멀리 있건 이미 존재하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거나 이 모든 중생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로 이렇게 마음 쓰는 것이 무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자애경에서 딱 집어서 얘기하고 계세요. 자,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6621님 이런 마음으로
모든 분이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신은 나의 부처님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상불경보살, 바로 존중보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가족 간의 종교 문제는 바로 해결이,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BTN